안녕하세요. 경희서당의 강경입니다. 한자 교육 지능의 7급 책 완전 풀이 영상입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7급 한자 금방 외우실 수 있습니다. 10분 안에 완성해보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강자인데요. 앞에 있는 한자는 물수자인데 물수가 변형을 하면 이렇게 물방울 3개로 변합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한자는 장인공이라고 하는데 좀만 쉽게 풀이하면 만들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자를 보시면 앞에 물에다가 물길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도구를 사용해서 강을 만들었습니다. 물이 흘러가는 길, 물이 많이 흘러간다, 강이라는 뜻이어서 강과 산, 그러면 강산, 강물을 강수라고 하는데요. 필수인이 좀 특이한데 앞에 물수는 점을 먼저 두 개를 찍습니다. 그럼 여기를 체크처럼 쓰시면 되고 장인공자가 강 발음하니까 그대로 위부터 쓰면 되는데 보세요. 하나, 둘, 셋 하고 하나, 둘, 셋 이렇게 쓰면 강자가 되겠습니다. 장인공자 바로 나오는데요. 강강자 옆에 있는 거 아까 장인, 기술자가 쓰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 도구를 그대로 그린 한자인데요.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이렇게 쓰면 됩니다. 도구 모양이고 장인은 기술자라는 뜻입니다. 목공 그러면, 아니 석공 그러면 돌로 잘 뭔가를 만드는 사람. 목공은 나무로 뭔가를 잘 만드는 사람입니다. 세금자 보시면 위에 있는 한자에 금 발음이 들어가 있고요. 아래가 흑토가 있고 금이 반짝반짝 빛난다는 걸 쓰기만 하면 되는데요.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불을 태워서 금속을 녹이는 용광로를 조금 그림화하는 게 있길래 참고, 네이버에서 참고를 했고요. 여기 보시면 금자 발음부터 위에서부터 쓰면 돼요. 자, 산에 금이 묻어 있는 것처럼 그림을 보면 되는데 산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위에서부터 두위를 쓴 다음에 흑토 모양을 쓰면서 점을 찍고 반짝반짝 쓰고 내려옵니다. 보세요. 위에 산 모양을 그리고 두 개를 그린 다음에 아래로 내리면서 반짝반짝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금석이다. 금과 돌이고요. 입금이다. 2차 쇠금에는 돈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이죠. 금, 반짝반짝 금. 금을 어디다가 넣으면 입금이라고 하겠죠. 산의 남인데요. 위에 있는 한자는 밭전이고요. 아래에 있는 날은 힘자입니다. 그럼 밭에서 힘을 쓰는데요. 힘력의 유래는 보통 이렇게 쟁기 모양, 농기구 모양을 뜻하기 때문에 밭에서 힘을 쓰는 사람, 산해를 뜻합니다. 그래서 밭전을 쓸 때부터 보시면 위에서부터 하나, 둘 하고 열십자를 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힘력자도 기억을 쓰고 마무리를 하면 되겠어요.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남자, 남녀 할 때 씁니다. 힘력이라는 한자는 쟁기 모양이라고 보는 책도 있고 사람의 팔 근육 모양이라고 하는 책도 있는데 저는 쟁기 모양 그림을 좀 가봤고요. 쓸 때 기억부터 쓰시면 되겠습니다. 쟁기 그림을 그리는 것 뿐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런데 아래로 보시다시피 제가 칼도라는 한자를 갖다 놨는데 칼도는 위에 꼭지가 없으면 칼도고요. 우리 아홉구 배웠죠. 옆으로 삐침을 하면서 하나를 빼면 아홉구자니까 이 세 자는 좀 동시에 안으로 구부리면 힘력이 되고 밖으로 빠지면 아웃구가 되고 이렇게 꼭지가 나가지 않으면 힘력이 되니까 세 개를 세트로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 사람의 힘입니다. 인력, 사람 힘, 화력, 불의 힘이죠. 설립자는요 이렇게 사람이 서 있는 모습입니다. 사람 머리 그려놨죠. 그 다음 팔 이렇게 그리고 다리를 그리면 됩니다. 자, 머리 그리고 뭐 팔 그리고 위쪽 어깨 부분 이렇게 해서 그리고 사람이 서 있다는 발 그리고 땅을 그리면 되겠습니다. 자, 사람이 서 있다 해서 설립이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입니다. 자, 서 있다입니다. 서 있다. 중립이다. 가운데 서 있다. 왕립이다. 왕을 세웠다 라는 뜻이에요. 눈목자인데요. 눈 모양이에요. 이렇게 눈을 이렇게 네모로 그린다면 눈동자를 이렇게 그린 거죠. 자, 보세요. 눈을 이렇게 그린다면 눈동자가 가운데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눈이 이렇게 있다고 보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사람 눈 모양이고요. 목견이다. 눈을 직접 보다 목하다. 내 눈 아래 있다. 이런 뜻으로. 일백백자는 흰백에다가 뭐만 붙었어요? 한일만 붙었기 때문에 일만 붙이면 돼요. 흰백에 백자에 일만 붙여서 백개를 뜻합니다. 백일, 백방, 많은 방법 이런 뜻이에요.
자, 날생이다, 태어나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태어난 날 생일이죠? 태어나다, 나오다라는 뜻인데요. 그림을 보다시피 땅에서 초목이 나왔다라는 그림이 있잖아요. 새싹이 땅 위에 솟아났다. 그래서 생일이다, 생수다, 물이 생겨났다라는 뜻입니다. 쓸 때는 옆에 초목 이파리를 먼저 써요. 그 다음에 흙토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이파리 먼저 쓰고 흙토를 쓰시면 되겠어요. 항상 아랫부분은 마지막에. 돌석자도 이렇게 언덕 아래에 돌멩이가 있네를 쓰면 돼요. 언덕을 그려놓고 돌멩이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뭐 의미 없어요. 돌산, 돈이 많은, 돌이 엄청 많은 산, 성문, 돌로 만든 문.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그림으로 외우세요. 자, 손수자는 손 모양인데요. 손을 이렇게 굽어져 있는 모습을 맨 위에 삐침을 하고, 그 다음엔 두 개를 쓰고 마무리를 합니다. 자, 보십시오. 삐침을 하고, 두위를 쓴 다음에, 이렇게 안쪽으로 하는데요. 급수가 좀 높아져서 삐침을 하고 뒤까지 똑같은데 밖으로 이렇게 뺀자가 있습니다. 이건 털모라는 한자예요. 나는 수족 수법 이런 말을 씁니다. 손과 발은 반대말이겠죠. 마음심 심장을 그린 한자인데요. 쓰는 게좀 특이합니다. 하나, 둘, 셋. 네, 고림이 좀, 자, 이렇게 하나, 둘쓸때좀 크게 파서 안에다가 점두 개를 집어넣으면 될것 같습니다. 사람의 마음하고 관련된 한자는 이게 무조건 들어가고요. 변형을 하게 될 때는 이게 옆으로 오면 사람이 변하듯이 점두 개를 쓰고 길게 빼면 됩니다. 이런 자 나올 때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심증, 심리, 마음이에요. 들립자는요, 여기 보다시피 사람인 들립 여덟 팔을 구분을 해야 됩니다. 사람인 들립 여덟 팔꼭 구분하시고, 들어간다는 사람의 머리 모양, 집 모양인데, 여기를 좀 머리 모양으로 볼게요. 그래서 팔을 이렇게 먼저 집어넣고, 발을 집어넣고, 이렇게 몸통 등짝을 집어넣는 건데요. 먼저 들어가는 부분을 쓰고, 머리 부분을 마지막에 씁니다. 그래서 순서는 여기부터 씁니다. 사람인하고 완전 다르죠? 사람인은 시옷자로 쓰는 거죠. 들어간다라는 뜻입니다. 들어간다, 이. 들어가는 문을 입구, 들어가는 입력, 뭔가 우리 컴퓨터로 쓰는 거, 입력입니다. 스스로 자자는 딱 보면 뭐가 나왔어요? 코 모양이에요. 맞아요. 스스로 자는 코를 본뜬 한자인데요. 숨 쉬는 거 엄마나 아버지가 또는 누군가가 대신 해줄 수 없습니다. 내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는 자기라는 뜻을 갖습니다. 단어는 그래서 자립, 자력, 자기가 있는데 먼저 위에부터 삐침을 쓰고 나머지 테두리를 긋습니다. 그래서 코 모양을 그리는데 콧구멍 두 개니까 두 개로 쓰면 되겠죠? 점 하시고 콧구멍 두개 그려주고 마무리하면 되겠어요. 발족자를 보시면 발 모양인데요. 여기에 이렇게 발 모양을 잘 그리면, 자, 여기 무릎으로 좀 볼까요? 무릎으로 그리고, 그 다음은 발, 그 다음 발바닥 이렇게 그리면 되겠습니다. 자, 무릎 그리고, 장딴지 그리고, 발바닥 그리고 해서 발 모양이라고 볼게요. 여기에 보라색으로 넉넉할 족이라고 썼는데요. 발과 손, 손과 발은 수족이라고 하지만 자족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방금 앞에서 코 모양인 스스로 자자에 발족이 하면 스스로 발이다라는 뜻이 아니라 스스로 나 넉넉해서 너무 좋다. 내가 만족하고 있다. 완전히 괜찮다라는 뜻을 자족이라고 하거든요. 그때는 발족이라고 하지 않고 넉넉할 족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나는 이만큼은 부족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안이불자를 써서 나그 정도는 싫어 할때쓸 때는 이때는 부족 이렇게 쓸 때도 발족으로 해석하지 않고 넉넉하다 이런 한자를 쓰니까 넉넉하다는 한자가 뜻이 있다는 걸 살짝 좀 알아두세요. 내천자 냇물입니다. 이렇게 물을 흘러가는 거 그대로 쓰면 돼요. 그래서 앞에서부터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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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면 되겠습니다. 물이에요. 산과 물, 강과 물, 물이에요. 냇물이라는 뜻입니다. 내라는 말은 뭐라고요? 우리의 냇물. 정말 쉽죠? 한자. 그 다음 한자 보시면 일천천인데요. 옛날 사람들은 숫자를 셀때 표시를 좀 했었어요. 자, 앞에 이 부분은 사람인변이라고 배웠죠. 사람인자가 옆으로 오면 어떻게 써요? 이렇게 써요. 라고 말을 했는데, 1,000명씩 묶었다는 말로 이렇게 한일을 써서 표시를 했대요. 한일이 하나면 1,000명, 한일이 두 개면 2,000명, 한일이 세 개면 3,000명.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2,000명, 3,000명 한자는 없고 일천천만 남아있는데요. 이렇게 사람을 표현을 천 단위로 했다는 말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천금, 천인, 사람이 많다, 천금, 돈이 많다.
하늘초자는 사람 위에 한이를 하나로 표현합니다. 하늘이고요. 아래는 사람이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이를 먼저 쓰고 이렇게 사람을 쓰면 되는데 사람을 대자로 써 있을 때 사람이 양팔을 벌릴 때 근대를 써요. 거기다가 하늘을 그린 것뿐이에요. 그래서 순서는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천자 그러면 하늘이 난 아들이니까 임금님이고요. 천생 하늘이 아주 좋게 태어나게 했다는 뜻이고 태어난 대로 운명이라는 뜻도 있겠습니다. 날출은 날생하고 똑같이 나오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자의 모양이 비슷한 초목을 좀 갖다 놨는데요. 이 아래는 땅이에요. 땅이고요. 그 다음 위에는 이렇게 새싹을 그린 한자입니다. 새싹이 땅에서 나온다라는 뜻이고요. 매산자 두 개가 아니에요. 땅에서 새싹이 나온다. 그래서 출이 나가고 들어오고 출구 나가는 입구 출생 나온다라는 뜻이죠. 필수를 다시 한번 써보면 가운데를 쓰고 매산처럼 한 번 마무리, 두 번 마무리 이렇게 합니다. 자,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해서 나오다 라는 뜻이에요. 마지막 자인데요. 마태형자라고 해서 입구, 말을 잘하는 사람이니 아래로 오면 이런 모양으로 변합니다. 말을 잘하고 있는 우리 형아입니다. 마태형, 형형 이렇게 발음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형제, 아우와 형, 형부, 내 언니의 남편을 형부라고 부릅니다. 먼저 입구를 쓰고 아래를 마무리하면 됩니다.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등치도 크고 말도 잘하는 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7급 마무리했습니다. 7급 꼭 합격하세요. 감사합니다.